제가 이게 버킷리스트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따릉이 타고 서울 투어. 되게 구독자분들 두 분은 섭외했습니다. 좋다. 덕수궁 돌담길. 서울미술관. 오, 됐어. 야, 드디어 따릉이 투어 갑니다. 따릉이 스타트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거 뭐였지? 앞에 그거 있거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정동국장. 야, 재밌다 이거. 할만하냐? 예쁘다. 따릉이 투어 하니까 어떠십니까? 좋네요. 기분 상쾌하고. 아, 또 이렇게 20대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정릉. 좋습니다. 멋진 음악 하나 깔아드릴게요. 이거 봐 이거. 야, 이거 봐. 보수래 이거. 야, 되게 좋다. 야, 생각보다 따릉이 투어 할만하네. 생각보다 따릉이 투어 할만합니다. 너 일로 와봐. 같이 셋이서 가자. 사진 한번 찍자. 자전거 배경. 야. 이쁘다. 이게 따릉이 다 괜찮은데요. 잘 안 나가요. 근데 나름 이게 뭐였지? 기아 변경도 되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그렇습니다. 은행 냄새. 냄새. 참 배고파서 간식 하나 먹기로. 시우. 해봤는데요. 괜찮아. 똥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닭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 다운힐. 다운힐 가고 있습니다. 선배들 가. 세종문화회관. 서울광장은 자전거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뒷길 세종문화회관 뒤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정무청사 뒤쪽이요. 하나 둘 쓰리 치즈. 길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외국인들도 많고. 비어. 우리 딸이 데스크나이트를 만나. 아빠 비어. 옛날에 그랬었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느라고 힘들지? 런던 베이글. 나 오늘 아침에 저거 먹는데 런던 베이글. 나 아침 먹었어. 아침에 먹었다고. 어필 꿀밤합니다. 완전 어필. 힘들어. 자전거에서 엄청 삐그덕거리는 소리 납니다. 삐그덕.
럭키 전파사 럭키 크리닉. 창덕궁 옆에 이렇게 오면은요 옛날 시골, 서울이 시골이었어 납니다. 약간 시골 동네 같은 느낌 나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한옥들도 많고요. 약간 무슨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롤플레잉 게임하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것 때문에. 빨래터. 원서동 빨래터. 계곡이네요. 여름에 몇 가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아. 어, 맛있는 냄새 나. 불고기. 어, 불고기 냄새. 어. 반납! 드디어 반납합니다. 얼마 나왔죠 요금? 1200원? 반납되었습니다. 오늘 저기 따릉이 이용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선선하고 좋네요. 뭐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일단 이용 쉬웠나요? 네, 이용도 쉬웠고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익선 돈이요. 그런 것 같아. 어, 편안하게 왔어. 진짜 해외여행 온 것 같다, 해외여행 온 것 같다. 블루원 갤러리. 나 혼자 끼리 한 군데야? 여러 군데지? 어우 쿰쿰한 냄새. 야 가성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우리 조년이를 또 카카오 맵에 있는 맛집이라고 찾았는데 등전 멘트 없다고 맨날 다녔는데 이 밑에 있을 줄 몰랐어요. 야, 괜찮다. 그러면 꽤 많이 먹는 거야. 감동이 나네. 미술 작품 같아.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즐거웠나요? 네네. 인생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좋고 서울 구경도 많이 하고. 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